주식인 쌀을 내가 직접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벽씨를 이제 구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처음 제가 씨앗을 받은 게 10알에서 한 50알 내외를 받았기 때문에 첫 해는 사실은 종자만 있었어요. 자광도는 까락 색깔도 자색이고요. 이제 현미 자체가 자색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죠. 토종벼 중에 그런 품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궐에 진상을 했던 쌀로 좀 유명합니다. 얘가 이제 빛이 워낙에 자색 빛이 나니까 맛깔스럽게 보이잖아요. 키워보니까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색과 키와 까락과 나름의 유래들이 있더라고요. 그걸 키우면서 알게 된 거죠. 토종벼의 이름들이 되게 재미난데 동물의 이름을 딴 까투리찰, 까투리의 깃털처럼 달렸다고 까투리찰. 색깔로 보면 까락만 검다고 해서 흑객 뭐 이런 식의 토종벼 이름들이 있어요. 예전에 농부들이 자연의 어떤 형상들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죠. 찰벼 30%, 매벼 70% 해가지고 섞은 거죠. 많이 섞일수록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. 저는 토종벼를 키우면서 토종쌀을 먹어보면서 전혀 다른 맛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밥을 딱 이렇게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딱 넣었을 때 구수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좀 거칠면서도 굉장히 구수한데 묵직한 느낌. 한반도에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식이었던 이런 품종이 있었다라는 건 좀 알리고 싶은 거죠. 그 맛의 다양성을 좀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죠.